지난달 22,000선을 넘어섰던 다우지수가요, 9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고, 또 S&P 500 지수도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이슈 종목, 또 추천주들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장이야 계속적으로 고점적인 부분들을 달성을 해주고 있죠.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내외로 여기로 치이고 저기로 치이고 하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미국 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이번 주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보여줬습니다. 7일 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전장보다 25포인트 상승을 해서 22,11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죠. S&P 500은 전장보다 4포인트 높은 2,480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2포인트 오른 6,38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는 장중 22,121포인트까지 올라와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이날 지수는 상승 출발해가지고 장중 강세적인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데다가 이번 주 백화점 체인이죠. 메이시스 그리고 노드스트롬 등 소매업체 실적 기대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올해 2분기 실적 또한 지난해하고 같은 기간보다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됐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은 9.3% 정도 개선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업종이 유가 하락에 0.9%가량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금융과 산업이 내렸고 소비, 헬스케어, 소재, 기술, 통신, 유틸리티 등은 올랐습니다. 시장은 지난주 발표됐던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시장 영향을 가늠하면서 연방준비제도위원들의 연설도 주목을 했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20만 9천 명이 증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마켓워치 조사치의 18만 명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경제 개선에 대한 자신감이 강화되며 증시 투자 심리도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또한 이날 테네시 연설을 통해 가지고 단기간 현재 정책금리가 유지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실업률 그리고 물가를 고려할 때 현재 4.3%까지 떨어진 미국의 실업률이 물가를 올리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죠. 실업률과 물가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면서 실업률이 3%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1.8% 오르는데 그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간에 블러드 총재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2%에 그치고요. 물가가 부진한 상황에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서 맞이하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이끄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올해 2분기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1% 정도 내렸다고 발표가 됐네요. 자, 아무튼 간에 7월달 고용 추세 지수는 전년 대비 4.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 공개되었던 비농업 부분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연준이 오는 9월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 축소 시작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지표가 지속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이어간다면 올해 12월 다시 한번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가지신 분들 긴장하시겠네요. 자, 아무튼간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이 12월달 25베이시스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42.5%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추가 감산 조치에 대한 기대가 기대가 약한 영향으로 내렸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배럴당 19센트 하락한 49.39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